보러 가자. 자, 깽구 여러분, 황영호, 저희가 지난번에 한치 잡을 때 탄 황영호에서 대형 돛돔을 잡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크다지? 와, 120. 깽구 여러분, 오늘 황영호에서 잡은 전설의 돛돔입니다. 한 13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이거는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와, 진짜 크네. 자, 야, 크게 크다, 와. 이거 드릴 거야. 자, 시작하자마자 방금 사고 날 뻔했고요.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깽그룹을 시작하자마자. 있었죠, 진짜? 야, 아, 그렇게 달지 말아라. 아까 힘을 못 쓰나요, 그거를? 야, 힘을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자, 오늘 아침에 잡은, 야, 이거 잡아봐. 오늘 아침에 낙찰받은 돛돔입니다. 자, 대략 100kg 정도 셋이서 들어도 못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힘 엄청나게 센 우리 수달형, 우리 수달형, 그 다음에 우리 임포수님, 우리 조타형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횟집에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0kg급. 야, 헐러버 있어. 100kg에서 120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깽그룹은 지금부터 살아있는 돛돔, 전설의 심해고기 돛돔을 이제 피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이제 튄다. 12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가 200만 원에 받았습니다. 200만 원에 일단은 경매를 받은 전설의 심해고기 돛돔, 지금부터 해체를 해서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늘! 조태형, 비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비닐입니다, 비닐. 자, 비닐이 500원짜리 말하죠. 500원짜리보다 더 클 수 있죠. 나무가 한번 클 수가 없겠네. 야, 비닐이 종종 말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임보수님 후대하기 적합이기 때문에, 자, 임보수님 한번 조태형도 같이 옆으로 그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를 뭐라요? 아, 트레이너. 지금 척수 신경 죽이기를 하고 있죠. 너무 살짝 힘들어요. 자, 피가 아직 덜 빠진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피 빼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 안에 그 내장이, 자, 내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몇 인분 나올까요? 100인분 안 나오겠네? 네? 100인분? 한 100인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100인분. 고마워, 이거 올릴까요? 형, 올려야 될 건데 그걸 안 나와. 기다려형! 들어. 못 들어. 근거 못 들어, 이게. 아가미죠, 아가미. 하네, 아가미. 자, 셋이서. 장정 셋이서. 나는 으이씨. 안 돼, 다쳐. 자, 아직까지 피 빼는 작업이 네, 진행되고 있고요. 형, 돛돔들이 누나를 먹나요? 자, 저희도 모릅니다. 아, 이게. 자, 일단은 회를 뜨고 있습니다. 피 많이 남았네. 자, 일단은 피가 피가 많긴 많네요. 한 것처럼 쭉 빠지진 않다, 이게. 죽인다, 이거. 돛돔입니다. 오, 아직도 살았어. 선생님, 이 살이 어떤가? 탱탱하나? 살은 단단해. 많이 단단해? 살은 단단한데. 무럭 정도 되나? 이거 아니, 뭐 안 벌려줘요. 안 벌려줘? 혓바닥은 있잖아. 야, 한번도 있다, 해서. 와, 이 정도면은 돼지 내장 정도 나오네, 이게. 돼지. 그 정도 돼, 그 정도 된다. 그 정도 되죠. 우리가 멧돼지 잡으면 내장이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와, 이게 너무 크니까. 형, 이게 먹이가 뭐야? 장어 먹자, 장어. 장어? 장어 낚시를 하자. 자, 이 돛돔은 독도 해저에서 낚시로 하시죠. 자, 이게 내장입니다. 내장만 한 바구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경매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돛돔의 미끼는 장어. 장어로 미끼를 씁니다. 장어도 하고 광어도 하고. 광어도 미끼를 쓴다고. 자, 이게 반입니다. 반은 일단은 포를 뜬 상태고요. 우리 조타형. 조타형은 일단은 비늘
자, 비닐을 치고 있고요. 비닐 크기 아까 굉장히 크죠? 이건 비닐이 사방으로 막 튀고 있습니다. 야, 뒤지겠어. 고운 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자, 이 너 땡기 땡기지 마. 알았어, 알았어. 자, 수달령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죠. 바른 만큼 먹어. 아무래도 열석이 형 맛 평까지 부탁드릴게요. 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씹는 맛이 좋네. 씹는 맛이 힘드나? 이거 어떻게 하냐? 접시가 올라와야 되지. 네. 아, 저게 커버.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정말 크긴 크네요. 수율이 이게 아주 좋은 곡이긴 아닙니다. 이게 농어가죠? 무슨 이게 농어가? 나도 몰라. 나도 공부, 아직 공부하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어가로 알고, 네? 농어가로 알고 있는데 농어가, 우럭가들은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보수님도 처음 떠보는 회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느슨하게 잘 뜨고 있습니다. 팔 단면이 이렇게 일단 생겼네요. 이라도 봐봐. 사람 자, 이렇게 일단은 생겼고요. 아니, 너무 커 이거. 어? 돼지가 더 없는 거 같지? 멧돼지 한 마리 나. 어, 멧돼지 한 개 나. 멧돼지 손질하는 게 더 신나? 이게 진짜 도톰이다. 도톰. 머리만 한 20에서 30kg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 약간 숙성을 저 뒤쪽에 저 보시면 숙성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도톰은 어떤 맛을 내는 풍선인지, 내장은 또 어떤 맛인지 말로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있다 보니까 손질이 안 되네요. 야, 이거 갈비 구이 해먹어도 되겠다. 와, 이거는 그냥 갈비 하나야. 네. 숯불에 구워도 되겠다, 형. 자, 이렇게 부위별로 현재 나누고 있고요. 이 도끼 있어야 되겠다, 이거. 자, 일일이 이렇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 골 봐, 골. 골, 골. 자, 깬 거름 골 보이나, 골? 야, 이게 어떻게 소처럼 이게 이렇게 됐다? 시원하게. 머리 무게만 한 30kg 이상 될 것 같고요. 너무. 와, 이, 형, 볼살만. 고기 한 마리야? 예. 네, 볼살 한번 보여줘, 뜬 거. 자, 이 볼살만 해도 고기 한 마리. 한 접시 나오겠다. 예. 네, 회 한 접시 그냥 나오죠. 일단은 어느 정도 거의 손질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쓸리요. 자, 이 혓바닥이 뭐? 자, 혓바닥도 이렇게 되고요. 저희도 오늘 눈치 없는 사람은 이 눈알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쓸개 누가 뜯어간 거 아니야? 이게 먹이 먹은 게 많으면 또 없죠. 목에 걸어라, 목에. 이게 찔리나? 어우. 자, 등가시가 이렇고요. 쓸개. 야, 이게 와, 이게 썰어도 돼. 형, 쓸개 이만해. 쓸개야. 멧돼지 쓸개 떴더라. 와, 대뼈 하나, 대뼈 하나. 형, 그거 들고 얼른 가면 안 돼요, 그거. 형,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형, 한 번도 많아요. 일단도 많고요. 자, 잠시만요. 일단은. 쓸개입니다, 쓸개. 쓸개주를 한번 같이 여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쓸개가? 이 쓸개만 100만원짜리? 네. 100만원 넘겠는데, 형. 자, 쓸개 나오는 거. 오. 오, 저 색깔. 색 봐, 색. 바지랭이 피자네. 이거는 이제. 근데 형, 너무 많다, 이 쓸개가. 이제 그만해, 형. 아, 이게 딴 사람도 줘야지. 네. 이게 무슨 형? 임포수님, 요거는 뭡니까? 요 노란색, 요거는. 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가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음씩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세 절음? 많잖아, 저거. 네. 그럼 두 절음? 오, 세 절음 해. 세 절음. 세 절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네, 냄새. 색깔이 지금 요렇습니다. 도톰 쓸개죽. 자, 쓸개죽. 네, 자, 캥거루분도 같이 드시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아, 난 좋은데? 오, 써, 간. 와, 쓸개죽. 간꼬정, 간꼬정. 아, 와, 자, 간부터 늦게 올라온다. 세종. 오, 이거 장난 아니다. 자, 요게 간입니다, 간. 야, 이거 맛있는데? 간 괜찮아. 와.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네, 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두 개만 먹자. 소간하고 비슷하다. 식감이. 이게 식감, 식감이 소간하고 비슷합니다. 볼살. 너무 크다, 형.
오늘의 메인 도톰회를 먹어보고 일단은 맛을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거 먹게. 마스크 벗고 한번. 잠깐만. 아, 뭐야? 와, 꼴살 좋다. 이거 좋아. 와, 꼴살 좋다. 이게 탱글탱글보다 약간 벗센데. 오, 이 꼴살 좋다. 완전 쫀득쫀득. 나는 이 살을 먹어서 그냥 몸통. 꼴살 차가워. 이게 네. 지금 식감이 되게 좋잖아. 숙성하면 이게 더 안에서 풍미가 나와. 근데 이게 숙성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로 잡은 겁니다. 자, 쓸개죽. 자, 쓸개죽 색깔 굉장히 좋죠? 쓸개죽 색깔이 요래요. 자, 어우. 어우, 쓰고. 헐빵순님, 감사합니다. 야, 이건 장난 아니다, 이거. 뜨겁다. 형도 약하진 않죠? 형, 뭐, 양주 좋아하는데. 누가? 야. 이거 좀 찍어. 네. 거고, 일단. 채채감만 가고. 수정체로, 오. 원샷 때려라. 잠깐만, 조금 꾹 눌러요. 네. 했는데 준 줄 알았어. 보여줘봐. 나. 네. 와, 이게 좋은 거다. 네.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까 약속드린 눈알주. 눈알주입니다. 눈알주. 아니, 일단 먹어도 그래. 괜찮아. 짭짤해. 형 여러분, 올해도 좋은 일. 코로나 극복하시고 우리도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죠. 네. 어우, 걸리는 게 있는데? 어우. 그러니까 제리포에다가 소주를 좀 한 그런 훌딱 넘어가는 느낌인데. 오, 잘했어. 뭐 이거 예, 그 정도 되죠. 젤리포는 뭐? 젤리포 있잖아, 쭉쭉 나오는 젤리가. 아, 젤리라 그래야지. 젤리포는? 젤리포야. 이름이 젤리포입니다.